미스라고한쌤의 2020년 마지막 힐링 브이로그. 모두가 지쳐있는 시기인데요, 힘내시고 함께 힐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스입니다. 네, 오늘 저희 가족이 드라이브를 나왔는데요,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저희 아들하고 셋이 나왔습니다. 어디 가냐고요? 네, 정처 없이 그냥 나왔습니다. 드라이브니까 가까운 데 가려고요. 네, 가장 가까운 바다. 오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바다가 포항이에요? 그래서 포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사 한번 나눌게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개를 간단히 했습니다. 자, 기준아, 인사 한번 해줘. 좋아요는 여기, 구독은 여기, 꾹꾹 부탁드립니다. 갈매기 끼리끼리 나네. 관종님. 어디가? 오. 오, 진짜 바다만 원어 없이 보고 가네요. 아, 이게. 올레길이네. 아까 둘레길, 아까 저 끝에까지가. 와, 여기 파도 치는 거 너무 예쁘다. 와, 바닷가 마을 이쁘긴 이쁘네. 야, 우리 여기서 먹을까? 그래. 길거리라서. 또 그래? 여기가 이가리닷 전망대입니다. 이가리닷 전망대를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목표 가면인데, 이게 끝까지 가면 아마 설명이 잘 돼요. 왼쪽으로 이렇게 모양 쭉 가면 여기가 가운데, 다시 오른쪽으로 쭉 가서 같은 모양입니다. 네, 닷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인지 상상해 가시죠. 정말 여기 보고서 저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요. 보이시나요? 제 발입니다. 지나가 보겠습니다. 와, 진짜 부스럽네요. 와, 너무 좋다. 오길 정말 잘했다. 완전 끄트머리 왔어요. 와, 완전 끄트머리. 와, 너무 좋다. 그래도 바다를 보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지금 차 깊숙한 곳에 지금 채워졌습니다. 그래도 여기 앉으면 바다가 보이니까 아 바다 보면서 저희가 먹을 점심 메뉴는 뭘까요? 우리가 먹은 사발면 아 아늑하네 여기 안에 추억의 간장 꼬마 김밥 소풍길 충무김밥 맛있어 보이네요. 좋네 캠핑 온 것 같네. 그치 대낮에 캠핑 온 것 같지 규리는 좋아. 아 이제 좋아가 끝이야? 어디 막 그 준비 막 안 하고 그러니까 의자하고 테이블만 갖고서 물만 끓여서 라면 그릇 먹고 어 아 좋아 좋아 좋지 버글버글 이제 끓어 이거 익혀야지 안 그러면은 허비해버려 허비해버려 세 개를 동시에 먹게 바다를 보면서 먹을 수 있네 좋다 짠 맛있겠다 물 많을 때 여기고 잘 먹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서 커피물을 또 끓여놔야지 비주도 커피도 한잔 해야지 오늘은 오뎅이 커서 반씩 나눠 먹어야 되는데 밖이라서 그만입니다 바다가 앞에서 보이거든요 아, 야외에서 이렇게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무슨 소리 났어? 아, 마지막이야 오물딱 오물딱 응? 오케이 커피 마시 건배 건배 원샷 오다가 영덕에 들러서 대게만 얼른 사가지고 왔습니다 싱싱하네요 물이 꽉 찼지? 이 바닷물인가? 모르죠.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되게 커. 이거 네 마리면? 먹고 더 빼요? 일단 다섯 마리 줄게. 이것도 진짜 큰데 이 그릇. 대박인데? 자. 가자. 따라 먹게. 이들 웨딩 마치도 아니고, 이거?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바로 대게입니다. 자. 아우, 아들부터. 여기부터, 여기 다 먹어. 한입 먹는 거 좀 보여줘. 오. 아우, 커진다. 어때? 맛있어? 짜지, 짜지 않아? 섭섭하지? 어, 괜찮구나. 자, 오빠가 한입 드시는 거. 살아있었는데도 살이 많지 않다. 바로 진짜, 그치? 자, 철씨 한잔. 아니, 아니, 아니. 오빠가 드시는 거. 75. 안 짜요? 75이 왜 나오지? 맛있어. 오. 되게 아무거나 줘야지. 얼마나 많은 나는지. 행복할 것 같지 않나요? 참고로, 7마리에 5만원 살아있었고요. 한 마리 더 줬습니다. 한 마리 진짜.
8마리에 5만 원. 하나도 남겨 없이 싹싹 다 빠지네. 맛있다. 약초는 하구나. 이거 약초는 해야 되나? 이렇게 먹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좀 또 빠져. 아. 그다음에 또 이쪽 또 하고 살이 너무 없어서 안 빠질 것 같아요. 오, 완벽해. 이렇게 사면타야 사면타. 진짜 맛있어. 와. 몸뚱아래에서 바르는 게살들입니다. 게살들이에요. 아, 이게 진짜 한약재. 내장하고. 이게 먹으니까. 밀가루를 위에 뿌리고. 조미조미 참 여러 가지로 많은 좋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올려드릴까요? 이게 올라왔네. 참기름. 참기름은 왜 소주병에 있을까? 이건 게살 반 밥 반. 엄청 많아. 한번 먹어봐. 맛있어? 좀 진하지 않아? 예전에 먹던 건가? 그치? 한 숟갈 이상 먹으면 똑같아. 아, 그래? 오빠는 지금? 잠깐만. 휴. 오빠, 양푼에다 먹는 거야,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게 먹는다. 오빠, 아까 게살들 많이 안 먹었구나. 우리를 위해서. 배고픈 것 같은데. 유진아 많이 먹어. 하트쌤의 2020년 마지막 힐링 브이로그 끝. 좋아요는 여기, 구독은 여기 꾹꾹 부탁드립니다.